안녕하세요, 쇼부입니다. 버추오 넥스트 머신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버추오는 닫을 때 이렇게 기계를 이렇게만 닫아 놓을 수 있고요. 꾹 눌려서 여기 잠금 버튼까지 가게 되면은 전원이 불이 들어오게 돼서 힘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사용 후에 닫아 놓으실 때는 그냥 요렇게만 닫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버추오 기계는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머신의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나 아니면은 룽고 이런 거를 설정해서 뽑을 수가 있었는데요. 버추오의 경우에는 여기 캡슐의 종류에 따라서 에스프레소 또는 머그 이렇게 용량이 다르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더블 에스프레소 기능도 있고요. 그랑룽고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기호에 맞는 캡슐을 주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머그 한 잔을 뽑아볼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캡슐 보시면은요. 약간 이렇게 육안으로도 차이가 나요. 도톰하게 조금 더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게 머그 캡슐이거든요. 약간 조금 더 납작한 게 에스프레소 캡슐입니다. 자, 한번 뽑아볼게요. 머신을 열어서 캡슐을 넣고, 이게 힘이 들어가는 게 단점이에요. 꾹 누르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제가 손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자, 컵을 이렇게 올려주는데요. 너무 낮게 있으면 막다 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조금 올려주세요. 그리고 버튼 눌려볼게요. 크레마 보이시나요? 크레마가 정말 풍성하고요. 약간 우유가 들어간 음료 마시는 느낌 날 정도로 정말 부드럽고 아주 깊고 진한 맛이 나는 버추오 커피입니다. 정말 만족스러워요.